안녕하세요. 플랜토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속력과 속도 둘의 차이점이 뭘까요? 헷갈리신다고요? 플랜토 김소장이 아주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럼 출발해 보실까요? 우리가 실상에서는 속력과 속도의 개념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럼 속력부터 보실까요? 속력은 이동한 거리를 단위 시간으로 나눈 값이죠. 방향성은 없고 크기만을 나타내는 물리량인 스칼라의 량을 의미해요.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스피드가 빠르다 라는 말은 속력이 빠르다 라는 의미이며, 자동차의 속도계라는 말도 실은 방향성이 없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므로 속력계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속도입니다. 속도는 변, 위, 위치의 변화량을 단위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위치의 변화량인 변위는 크기와 함께 방향성을 가지는 벡터의 양을 의미합니다. 속도를 영어로는 velocity라고 합니다. 여기 들판이 하나 있는데요. A라는 사람은 5m를 이동하는데 10초가 걸렸고, B라는 사람은 7m를 이동하는데 똑같이 10초가 걸렸다고 가정해보죠. 둘이 서로 이동한 거리는 다르지만 도착 지점, 즉 출발 지점으로부터 도착 지점까지의 방향은 동일하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둘이서 가는 길은 달랐지만 도착 지점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속력은 거리의 합산이 더 많은 B가 더 크고, 속도의 경우에는 출발 지점으로부터 결국 둘의 도착 지점이 동일하므로 속도가 동일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속력과 속도의 개념을 외우기 쉽게 연상암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기억에 오래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시죠. 속력의 경우에는 력, 거, 인데요. 그래서 스피드 있게 달리는 인력거를 상상하시면서 인력거 스피드 라고 외워보세요. 속력은 력, 거, 거리 개념이고, 력, 거, 스피드, 영어로는 스피드다 라고요. 속력의 개념인 크기의 량인 스칼라의 S가 스피드의 S와 동일하다고 외우세요. 이번에 속도의 경우에는 속도는 도, 변인데요. 그래서 인도변에 있는 배를 상상해보세요. 속도는 도, 변, 변이 개념이고, 도, 변, 배, 벡터와 벨로시티이다 라고요. 마찬가지로 속도의 영어 표현 벨로시티의 배도 벡터의 배와 발음이 동일하다고 외우세요. 어떠셨나요? 속력과 속도의 개념은 항상 인력거 스피드, 인도변 배를 상상해보세요. 그러면 바로 연상이 되실 거예요. 플랜트 김소장은 다음 시간에도 더욱 알찬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